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조성주 현재 팀리그 다승 1등 승률 2등 승률이 94%인데 100%인 세랄이 있어서 승률은 2등이고요 다승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조성준 1패밖에 안 했어요 레이너 상태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2024년에 세랄의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려져 버린 조성주의 2024년 승률 자 조성준은 군수공장 멀티 했죠 사실 뽑아주면서 견제 들어가고 그 플레이로 상대방에게 심리전을 걸어주면서 상대방한테 견제당할 그런 틈을 안 받을 준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언덕 쪽으로 살짝 올라가 보려고 하는 사신 방어를 해보고 뒤로 빠집니다. 자 이러면서 지뢰 드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성주. 사신과 염차도 다 태우면은 다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양방으로 흔들기 위해서 지뢰는 따로 또 나머지 병력들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폐팬시 준비하고 있는 조성주 어제 클랜맨 프로토스도 나왔는데 은폐팬시로 재미를 많이 봤었죠 초점사 오 쪽자를 잡았고요 또 지뢰로 시간 더 끌면서 운진 쪽 하지만 우리 선 체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조성주 추적자 점사 추적자를 점사하면서 또 우려선이 살아가고요 다음 채취 방해도 했는데 추적자랑 지뢰랑 교환을 하면은 테란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다 우려선을 살렸기 때문에 해병 전차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리한 게임 만들어주고 있는 조성주 바로 관측선 끊어주고요 은폐배시 들어갈 준비합니다 상대방한테 정신 차릴 틈을 안 주면서 계속 흔드는 모습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벤시 일꾼 3마리 선에서 수비해줬고요 정면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차 배치 건설로 불기도 깨알같이 데려와서 지금 우려선 다시 풀피가 됐고요 전차는 도웁니다 앞전멸 근데 앞전멸에 마침 전차랑 또 벤시가 도착해가지고 쉽게는 몰아낼 수 없는데 그래서 전차가 두 개일 때랑 한 개일 때랑 차이가 따르고 그렇죠 여기서 점사 오 레몬 이 병력도 다 먹을 수 있죠 그럼 냉정히 봤을 때는 지금 진군한 병력들을 프로토스가 너무 잘 먹어줘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막 벤시를 끝까지 쓰면서 와 그래서 에지가 난 프로토스가 이득을 많이 보는 구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컨트롤하면서 또 추적자를 잘라 먹어주는 조성주였습니다 냉정히 봤을 때 지금 테란 자극제도 굉장히 느리고요 사령부도 느리고 반면에 프로토스는 트리플 돌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불리한 게임이 전혀 아니고 이름값만 떼면은 프로토스가 유리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벤시로 또 괴롭혀주는 모습 달리는데요 이러면서 조성주는 트리플을 늘리기보다 500명을 늘렸습니다 관측선 끊어주고요 그 와중에 또 레몬도 착탈라 붙어서 해병 두 마리 끊어준 플레이 좋았습니다 조성주는 지금 본인의 실력도 출중하지만 본인의 이름값까지 이용해가지고 압박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냉정히 말해서 프로토스가 충분히 이걸 싸먹을 수도 있습니다 잘 싸우면은 달려듭니까 앞전멸 전차점사 대장간 미사일 오히려 지금 망비가 된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쫙 펼쳐진 병력들로 거신 점사하는데 거신 가까스로 살아남고 가까스로 죽긴 했는데 테란도 더 이상 몰아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프로토스가 야 이거는 지금 조성주마저 오늘 한 세트 내줄 수 있겠는데요 너무 안 좋아요 테란 일꾼도 안 찍고 사령부만 지었을 뿐이지 지금 짜내고 있거든요 근데 토스는 네 번째 베이스를 확보한 다음에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 안 좋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경기 해주고 있는 바이탈리티 선수들 한마당 좀 노려보는 조성준데 레몬 잘 따라오고요 조성준도 어쩔 수 없이 유령사관학교 건설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조성주 이쪽 병력도 마침 레몬이 병력을 잘 보내놨거든요 파수기 끊어주는 땅범이 지뢰 그리고 허리 돌리면서 감전사 많이 먹어줍니다 레몬 너무 레몬은 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조성주 어쩔 수 없이 멀티 지어주면서 뒤늦기라도 따라 붙으려고 하는 반땅 싸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거든요. 프로토스가 이제 마음만 먹고 한번 제대로 분간기를 돌린다던가 센터 나와서 교전하면은 테란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유령 싸움. 분열기 믿고 한번 전투를 걸어보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결판 나지 않으면은 조성주 굉장히 안 좋아져요. 업이 너무 느립니다. 특히 프로토스는 시간 증폭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찍어도 더 빨리 완성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힘싸움은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조성주. 분열기 상계 기가 막혔고요. 조성주 정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무명의 선수기 때문에 약간 설렁설렁 어떻게 빨리빨리 끝내보자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초중반에는 지금은 질 수도 있다 보니까 완전 소위 말해 빡 집중하고 있어요. 한 번만 집중 못하면 끝나거든요.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지금 테란의 상황이. 한 번만 못 싸우면 끝나요 테란은. 토스는 몇 번 못 싸워도 돼요. 뭐 괴멸당하는 것만 아니면은. 테란 2업 이제 눌렸고요. 프로토스 2업이 더 빠른 상황. 프로토스가 멀티 두 군데 앞서 나가는 상황. 분열 계속 피하고요. 한 개 DMP. 토스가 돈도 2,000원 정도 더 많습니다. 거신 잡아주고 있는 발킹 컨트롤 굉장히 좋고요. 힘싸움 컨트롤에서 진짜 최대치를 보여주니까 지금 프로토스의 레몬 선수의 병력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진짜 어마무시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컨트롤.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제 싸움 들어갑니다. EMP 쏘고요. 전투의 이득 진짜 한 3,000원 정도 본 것 같아요. 와 이거 지금 온 사람들이나 아까 싸움할 때부터 본 사람들 에이 뭐 조성주가 조성주 하고 있네 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분열기 계속 절묘하게 피하고 안 좋은 진영은 계속 피하고 EMP 뿌리고 도망가고 후속 합류하면 싸우고 다이킹으로 거신 계속 때리고 와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전멸 프로토스 이쪽 멀티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냥 아웃시 지으면서 여기다 방어타워 건설하는 게 맞지 이거는 정말 여멀티는 이제 해방선이라는 존재 때문에 조금만 내려가면 되거든요. 테란도 드디어 2업이 됐습니다. 먼저 침착하게 해주고 있는 조성주 분열기한테 안 맞아주고요. 조성주 3-3업 눌러줍니다. 이게 맞추고 또 피해주고 상기하고 근데 유령이 좀 잡혔어요 제법. 돈은 지금 프로토스 더 먹고 있기 때문에 유령과 이렇게 분열기 서로서로 교환되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이게 맞추고 허리 돌립니다. 분열기 믿고 계속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진영 안 좋아요 프로토스. 뒤로 빠졌어야 됐어요. 조성주의 장점은 뭐냐면은 지금 발킹이 아직 살아있어서 거신 추가되면은 오히려 그냥 인구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신 아예 안 찍는 게 나아요 토스 입장에서는. 거신이 언젠가 싸우다 보면은 아니 그 발킹이 언젠가는 줄어들거든요. 그때까지 참다가 다시 거신을 뽑아줘야 돼요. 일단 그래도 테란의 풍부한 광물지들을 생각보다 좀 오래 먹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 조성조가 이미 해방선을 보유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면서 저 멀티도 그냥 공짜로 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테란이 먹을 멀티를 먼저 조금이라도 먹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죠. 근데 전투 한번 갑니다. 조종조도 상계 미친 듯이 하고요. EMP 쏘고. 와, 근데 더 몰아붙일 수도 있을 때 분열기 한 방씩 꼭 나와가지고 조성주가 더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반칙선도 데려와가지고 땅거미지 정리해주고 있고요. 굉장히 불리했던 경기 조성주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앞전멸 분열기 무섭죠. 조성주 일꾼까지 살짝 동반하면서 전투를 하는데요. 아, 근데 조성주 컨트롤. 아. EMP 맞추면서 이제 분열이 쿨이 다 빠졌나요? 뭐라 붙입니까, 드디어? 허리 돌리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은 조성주. 해방선 나왔습니다. 와, 이건. 테란 선수 10명에서 9명 이상 끝났어요. 분열기 점사, 분열기 점사, 분열기 점사. 와, 그래도 해방선 점사해줬고요. 프로토스도 지금 돈이 많아가지고 돈 찍노로 잘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목 땅거미들도 있었고 일꾼까지 동반하면서 막아내려고 하는 조성주. 오, 수비와 공격 둘 다 좋은데 조성주가 버텨냅니까? 바이킹도 내려앉아서, 지금 바이킹이 내려앉아서 소모될 것 같으니까 거신을 찍었을까요? 이건 굉장히 저 수영차 점사 소모 못하겠고. 근데 오른쪽에 높고 쏘는데요. 아, 근데 천하의 조성주도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GG. 이번에도 방원 후에 조성주 다시는 보진 못했고요. 아, 조성주 프로토스가 이렇게 사신 배제하고 사도 뛰었는데 사신이 일꾼한테 잡혀고 본인은 사령부 방해받고. 이것도 토스가 또 좋은 상황이죠. 프로토스의 연이은 수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 근데 결국에는 사도가 잡힙니다. 이거는 그래도 사신 어떻게 잡아주면서 잡힌 모습. 아예 못 들어오게. 오, 염차 하나는 들어갔고요. 근데 염차 하나는 들어가서 별로 할 게 없어요. 아마 나 방해. 100원치 역할은 한 것 같은데 조성주 입장에서는 100원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게 현재 상황이란 말이죠. 좀 부족해 보이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병력도 나갑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아까 경기랑은 완전 다른 게 지뢰드랍도 안 했고 벤시도 안 쓰고 모아서 나가는 병력들이라서 나가는 타이밍도 빠르고 병력들도 더 셉니다. 직전 세트에서는 잘 막았기 때문에 그 유리함으로 경기를 가져갔지만 이번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일단 전차 점사하지만 좋은 자리. 해방선 점사 앞전멸 충전소 가충전 끼고 어떻게든 수비하려고 하는데 염차도 있고 해병도 많고 건설로봇도 있다 보니까 일꾼을 다 잃을 상황. 고급 병력을 다 끊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게임이 끝날 만큼의 피해를 입기 직전이에요. 트리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레몬이 버텨보면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앞마당 잡히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조성주는 GG를 받아냅니다.